축하드립니다. 한잔 응원해요. 네, 너무 멋있어요. 되게 웃질 않냐? 원래 안 웃잖아. 자, 어떤 기집애는 상복도 많지. 아유, 처음 왔을 땐 어리버리 듣보잡. 아무도 안 껴줬었잖아. 야. 나가라고. 기억나지? 그땐 기집애가 감히 우리 쳐다보지도 못했잖아. 짜장면이나 먹어. 안녕하세요. 정확하게 잘하는 데 있는데. 제가 없을 땐요,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걔를 왜 껴줘요? 밥맛 떨어지게. 그런 년한테 우리가 지금 대표님하게 생겼냐 이거야. 아, 절대 안 되지. 그 항소심 판사 말이야. 이 선물 좀 하고 싶은데 조촐하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잘 됐네. 한수에 뭐 자리 하나 만들어주지 뭐. 아, 취업 특혜 니원이 시끄러운데 텀을 좀 두고 하시죠. 아, 고맙다 인사도 못하나.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 아니, 보좌관 그거 하나 쓰는 것도 제 맘대로 못 쓰는 세상이 됐어요. 에이. 김도사 아주 용합니다. 우리 회장님 올해 대운 들어서 큰 돈 버시고 이 의원님 큰 자리 옮기신다고 하더니 영평지구 잘 되고 한수바이오 매각 잘 되면 10년간 준비한 대운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우리 10년 대업이 이루어지는 거지. 드림 컴 트루. 아, 참. 그 대표 변호사는 민영배로 결정된 겁니까? 아, 뭐 그럴 차입니다. 예, 영배 그놈아가 핸들링 하긴 딱 좋지. 오수젠 일 시켜먹기 딱 좋은 년이고. 네, 죄송합니다. 전화 좀 받겠습니다. 그래, 나다. 선배 요즘 재미나게 지냈던데? 나은그룹이랑 내기골프 빙자에서 뒷돈 받으시고 H&T코리아랑 흥겹게 놀며 공짜로 즐기시고 아주 열일하셨더라고, 선배. 뭐야, 야, 수재야. 이게 다 뭡니까? 아, 본부장님이 이거 다 전략적으로 만난 거죠, 정보 빼내려고. 왜 이래, 선수끼리. 조용히 빠져. 외부엔 선배가 바쁜 걸로 해줄 테니까. 뭐? 내가 왜 다들 나가라고 했겠어. 선배 체면 지켜주는 거잖아. 너 소문 못 들었니? 상 받고 들떠서 소문 못 들었어? 차기 대표 변호사 나야. 99.999% 확정. 네 새끼 송민임도 내 편 들어줬어. 회장님, 선배로 결정하신 건가요? 아직 안 정했다. 한수바이오 매각권 제가 단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게 어디서 남의 뒷조사나고. 너 양아치야? 어? 양아치는 남의 어쏘한테 파트너 시켜준다 뻥치면서 꼬셔든 선배가 양아치지. 어디까지 달렸어? 코르준, 그것도 들렸어? 야, 이 새끼야! 너도 네 아버지처럼 쫓겨나고 싶어? 당장 우수지한테 들린 거 찾아! 와! 당장! 어쩌고 세미알. 회장님, 수재 손에 있는 건 여기 제 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새끼! 코르준, 그거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오픈되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이 한기택이 이 모자란 새끼가. 아유, 정말. 수재, 대표 변호사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아, 당장 내쳐야지 뭔 소리야. 이 내치기에는 쓸모가 많은 아이 아닙니까? 똥덩어리를 던져줘도 꼬리치던 충격. 얘 고작 한번 까불었다고 내치기에는 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드려요, 대표님. 아직 취임 안 했다. 네, 기사 보셨어요? 고졸 출신 변호사의 성공 시다. 국내 10대 로펌 최초 여성 대표 변호사. 인터뷰 요청도 많아요. 인터뷰 거절하고 관리팀 불러서 이것들 다 가져가라고 해. 아, 왜요? 다른 분들 보면서 배합하고 딱 좋은데. 보세요, 저분들. 지금 완전 집단 우울증 걸렸다니까요. 다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재, 잠깐 쉬게 하시죠, 회장님. 뭐 외국 연수 간다 이런 타이틀로 잠깐 미국이나 중국 지사에 한 1년 정도 보내시는 것도... 1년 갖고 되시겠어요? 자, 여기. 나만큼 TK에 돈 많이 벌어오신 분? 아니면 나만큼 재판에서 이겨보신 분? 그게 다가 아니지. TK 로펌 변호사로서의 품위, 품격. 오병 때문에 박소영이 자살을 했어요. 우리 TK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거라고. 알아? 선배. 내가 TK야. TK는 나야. 나 그렇게 살아왔어,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 나를 외국으로 내치라고? 차라리 내 목을 쳐. 선배님,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고졸이라고 개무시하셨었죠? 선배님께선 절 회의실에 들이지도 않으셨고, 선배님께서는 온갖 술자리에 불러 도우미를 뭐로 부르냐, 오수제를 쓰면 된다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고. 넌 내가 만든 보고서를 툭하면 네 이름으로 바꿔치기. 선배는 됐다. 난 내 선배가 짠해. 그것만 알아도. 그렇게 선배님들보다 모든 게 딸리는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땐 목숨 걸고 올라온 거고, 그런 저를 건드리시면 다치세요. 아시겠어요? 오수제가 TK고 TK가 오수제다. 한수바이오를 매각해서 이인수 의원 대선 자금을 만들겠죠. 자금 세탁은 한기택 본부장이 맡을 거고요. 그 증거가 여기 들어있겠죠. 하지만 증거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일이 그걸 숨기는 거였는데 꽤 열심히 꼼꼼하게 숨겼거든요. 그리고 한 회장님 개인 돈은 최태국 회장님이 직접 관여한다던데. 한 회장님 비자금을 우리 회장님이요? 두 분이 숨긴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분도 모르는 걸 찾으세요. 교수님, 저 박주근데요. 어쩌죠? 강의가 폐간될 것 같은데. 다들 수업 안 듣겠다고 난리예요. 넌 왜 안 옮겼냐? 난 오수재 교수님 좋아. 근데 이거 폐강되는 거야? 5명 이하면 폐강이라던데. 오수재야,
내가 이 법조계 바닥을 좀 아는데 해강대에 둘 사람 절대 아니다, 오수재. 오수재 교수님 전달 사항입니다. 오, 대박! 변호사 실무를 듣는 학생 중 이번 학기 강의 1등에겐 TK로펌 인턴 변호사 취업과 1년 학비 2천만 원 플러스 알파 금액을 교수님 사비로 직접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 어, 얘들이 왜 이래? 얘들아? 어, 얘들... 어. 최근 5년간 주요 재판 판결문이다.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분석문을 제출할 것. 강의는 어쩌다 한 번씩. 성적평가는 판결 분석문 50%, 시험 50%. 강의를 어쩌다 한 번씩 하신다고요? 그럼 판결문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서 해.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선택으로 현충원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수 되겠습니다. 인수원님! 어, 괜찮아. 잠깐. 이건 오변님 허락 없이. 오변도 내 밑에 사람인 건 모르나. 뭐하는 거야? 송변 당장 열어 빨리. 얼른. 책 좋아하잖아. 선물이야. 하, 진짜 회장님 완전 화나가지고 저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세상은 공정한가? 안타깝지만 세상은 절대 공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공평한가?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불공정과 불공평의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어쩌면 더 심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마지막 보루가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절대 공정하지 않고 한 번도 공평한 적 없는 세상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며 여러분들은 그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돈과 권력 앞에 흔들리는 법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수호하는 법조인. 그게 저와 우리 서중대 법조인의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후배님들 또한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얼마든 이용하세요. 제가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 이용당하겠습니다. 서중대 로스쿨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회장님. 꽃다발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왜 그랬니? 왜 그런 식으로 두 분을 자극한 거니? 너 솔직히 최 회장한테 팽당한 거 맞잖아. 안 그래, 오변? 자료 빼돌린 거 돌려주고 매각만 잘해줘. 그럼 내가 오변한테 번듯한 로펌 하나 차려줄게. 내가 최 회장도 키웠잖아. 알잖아. 그 자료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좋은 자리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죠. 오변 최 회장 밑에만 있기엔 아까운 사람이다.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선 캠프 꾸려지면 대변인부터 오라면 청와대까지. 차근차근. 이게 무슨 생각? 대체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회장님이야말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한수그룹에 사람까지 보내서 자료를 털어왔는지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대표 자리, 매각 단독 지휘, 그걸 위해서 자료까지 털어왔는데 둘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화도 냈겠지. 근데 수재야, 내 아들한테 맡기는 거다. 내가 내 아들한테. 2조가 넘는 돈이 오가고 매각 수수료만 700억. 그 큰일을 최조한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게 뭐니? 대표 자리를 다시 주면 되겠니? 아니요. 그건 제가 너무 쪽팔리죠. 업계가 다 알도록 팽당해서 로스쿨로 유배를 갔는데 제가 알아서 돌아갈게요. 단, 매각 총괄 책임자는 접니다. 최 대표 합류는 막지 않을게요. 최태국 회장 아들 최주환 대표. 그 이름 밖에서 먹히니까요. 이 만화책으로 날 놀래키고 자료 쪼그리로 두 분을 놀래키고 내 아들은 눌러 앉히고 그가 많이 컸구나. 좋은 스승한테 배웠으니까요.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회장님. 고맙다.